올해 교통 분야에서는 서울 동남권의 지하철이 확충되는 성과와 동시에 택시 요금 인상과 카풀 도입 문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등 크고 작은 논란거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이들 사안을 관리 감독하고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느라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10대 의회가 구성된 하반기의 3대 성과로는 9호선 3단계 구간을 개통하고 지지부진한 주요 경전철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 신형 전동차 구입에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아낀 것 등이 꼽혔습니다. 옛날에는 한 곳에서 한 99. 몇 프로 정도 독과점 하다가 다른 데가 생겨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시민의 혜택을 좀 아꼈다. 경전철의 경우 난곡선과 면목선, 목동선, 우이신설선 연장선 등 민자사업자를 못 찾던 4개 사업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만약에 재정사를 안 한다면 이 부분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민간사업자가 이익이 안 나오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재정사업을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발표를 했죠. 이와 동시에 지하철 적자 운영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가시화됐습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의 운영 손실액은 무임 수송객의 증가로 연간 3천억 원을 넘어선 상황. 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무임 수송 손실 지원 촉구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적자 보전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승차 거부나 요금 인상 등 택시업계 문제를 놓고도 바쁜 의정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기사들이 장거리 손님만 가려태우는 사실상의 승차 거부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업체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택시 기사들의 소득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5년째 동결된 기본 요금을 800원 올리기로 이달 결정했습니다. 택시 업계와 조약을 맺었는데요. 그런 부분의 인상 부분의 전체 80% 정도는 택시 종사자한테 돌아가게끔 그렇게 또 조건 사항을 다뤄놨습니다. 내년에는 교통안전과 복지를 개선하는 사업들의 무게가 실립니다. 노후 전동차 교체와 저상버스 확대 보급,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교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